도내 대부분의 시군의 하수종말 처리장이 많은 비가 내릴 경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조성식 기자가 그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 원주 하수처리장. 방류구에서 쏟아져 나온 오폐수가 하천 절반가량을 검게 뒤덮었고 극심한 악취로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합니다. 마을 단위 하수처리장에서도 정화하지 않은 오폐수를 그냥 하천으로 흘려보냅니다. 모두 하수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도내 대부분의 시군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심지어 속초와 횡성 등 두 곳은 하루 평균 처리량이 100%를 넘고 있습니다. 장마 때 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게 있는데 그 간이 처리 시설이라고 또 주관에 있어요. 정식 처리하는 거 말고 침저 내고 뭐 소독 해고 이렇게 하는 시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거쳐서 다 나가는 거죠. 하수처리장의 유입량을 줄이기 위해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원주시의 경우 지난 4년여에 걸쳐 천억 원가량을 투입했지만 전체 하수처리량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하수관 전체를 분리식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데다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업 진행이 더딘 겁니다. 비가 왔을 때는 뭐 전국에 있는 하수처리장 공통으로 그걸 전체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뭐 예산 문제겠죠. 꽤 굴착을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게. 올해 무단 방류로 적발된 하수처리 시설은 전국에 모두 4곳. 맑은 물이 흐르는 하천을 만들기 위해선 하수처리장의 용량 부족을 해소할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